그래서 이런 혼방률을 다 보고 저희가 판단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원단을 직조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자, 아토믹 오리진입니다. 4년 만에 저희가 이제 아토믹 이후로 첫 신제품 도복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모든 게 다 취소가 되었죠. 신제품이 다 취소가 됐었고,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아토믹하고 300D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300D는 로얄 사이즈는 재고가 없습니다. 5월 중순경에 지금 재입고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신제품의 도복 이름은 뭐냐? 자, 아토믹 오리진입니다. 만번과 같은 그런 면 도복이에요. 뭐 묻어나는지 한번. 묻어나진 않네요? 두꺼워요, 옷이. 왜 신제품을 이런 거를 내놨을까요? 과연 이걸 면 도복을 내놓겠습니까, 신제품을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거래하고 있는 실업팀의 데모 버전이 단번씩 나가 있는 상태고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면 도복이라고 합니다. 그치만은 면이 아니죠. 폴리. 폴리에스테르인데 면 도복과 비슷한 촉감과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아닌가, 애플. 혁신. 기능성의 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능성 도복.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외관. 외관이 면 도복과 좀 다르다. 그리고 상의가 좀 얇기 때문에 축축 처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단점일 수 있는데, 이거는 면 도복이랑 똑같은데 폴리입니다. 자, 여기 원단을 보시면은 상의, 이 캔도기 상의 기지 같은 경우도 혼방률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 혼방률이라는 걸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음식점으로 따지면 레시피와 똑같은 겁니다. 고춧가루 3스푼. 그래서 이런 혼방률을 다 보고 저희가 판단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원단을 직조를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저 저번 주에는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꼭 여기 사무실에 잠을 자거든요. 그게 바로 아토믹 오리진입니다. 자, 그럼 기능성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꺼워요. 그럼 기능성이 더 두꺼우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실업연맹에서는 실업선수들한테 기능성 도복을 입지 말아라, 입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급적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업선수들 이 빠따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데 잘못 맞으면은 손을 든다는 거예요. 아, 아프다고 이제. 이거는 기능성인데 면도복이에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면도복 일중지랑 거의 두께가 비슷해요. 두꺼운데 기능성 역할을 하냐? 비칩니다. 두껍지만 혼방률이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풍이 굉장히 잘 된다. 팔 쪽 한번 보실까요? 어깨 쪽에 라운드 처리돼 있죠. 이렇게 라운드 처리. 아무래도 중단을 했을 때 모양 태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입으셨을 때 이 Y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일자로 딱 떨어지는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매무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다이아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쪽 안감 원단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만져봤을 때 촉감은 당연히 부드럽죠. 등판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딱 따져 있어요, 그죠? 어깨 쪽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늘색 자지. 자지. 현재 사이즈가 3호인데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이거를? 자, 어떻습니까? 제가 키가 179에서 181 왔다 갔다 하고, 뭐 허리가 32, 34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몸무게 한 77. 지금 3호 입었는데 팔길이 한 이 정도입니다. 단점을 이제 뽑아봅시다. 단점이라기보다도 이제 그쵸, 냄새가 잘 나겠죠, 그죠? 두벌을 사실 하는 거. 바로 입고 세탁을 하시고 건조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상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내고 하의. 자, 아토믹 오리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름이 다 박혀 있어요. 앞쪽 주름이 다 박혀 있고 안쪽도 주름이 다 박혀 있죠.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름이 박혀 있다고 해서 이 도복을 이렇게 보관하시진 마세요. 이렇게 진짜 보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펴지지는 않지만 주름이. 근데 이런데 주름 막 가고 그러면 사실 좋을 건 없어요. 아름다운 검도를 하려면 매무새가 굉장히 단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입 A, 타입 B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건 타입 A입니다. 타입 B도 이제 저희가 오픈하는 날 같이 보여드리긴 할 건데, 타입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름 깊이는 노말하다, 폭도 노말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자분들이 입어도 옆에가 꺾이지 않고 굉장히 매무새가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진짜 기능성? 이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어요. 하의 같은 경우도 폴리 아토믹 오리진 이렇게 하늘색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뒷주름도 어우,
깊습니다. 줄은 깊고 이거 뭐 이 부분 매무새 굉장히 잘 나오겠는데 이게 흡판, 속건, 바지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이 상의든 하의든 세탁기 세탁빨래 하셔도 되고 건조기에 돌려도 됩니다. 수축이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름용이다 이런 단어 자체를 쓰지는 않아요. 여름에 입으면 물론 뭐 시원할 수도 있지만 겨울에도 많이들 입으시거든요. 그죠? 잠깐 소개를 했어요. 아토믹 오리진 정말 메인 영상은 제가 조금 업무가 좀 풀리고 나면은 다시 한번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지만 여러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다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기다리시는 분들 끝내겠습니다. Victory and Challenge 세현